30도를 오르내리는 찜통 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요즘에도 코를 훌쩍거리며 재채기와 콧물을 달고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에어컨으로 인해 이제는 온도가 높은 여름철에도 안심할 수 없다는 질환, 바로 알레르기성 비염 환자들입니다. 네, 알레르기 비염이란 어떤 물질이 우리 코 안에 들어왔을 때 들어온 이후 다시 한번 똑같은 물질이 들어왔을 때 거기에 대해서 과민하게 반응하는 코의 염증성 질환으로서 그 증상으로는 콧물, 재채기, 코막힘, 또 코 가려움증 뭐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는 질환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계절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질환 중 하나인 알레르기 비염. 특히 계절성 알레르기 비염 환자들은 온도 변화에 민감해 기온 변화가 생기면 비염의 증상이 심해진다고 하는데요. 환자들은 꽃가루나 먼지, 동물의 털 등 특정 물질에 체질적으로 과민 반응을 일으키며 알레르기 비염이 나타나는 원인도 다양하다고 합니다.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진먼지 진드기, 꽃가루, 곰팡이, 애완동물의 털이나 비듬, 바퀴벌레의 부스러기 등등이 일반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2011년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국민건강영양조사, 이 알레르기 질환의 유병률에 따르면 알레르기 비염은 14.5%로 성인의 경우 전체 25.8%, 4명 중 1명일 정도로 흔한 유병률을 보였는데요. 알레르기 비염은 이렇게 높은 유병률에도 불구하고 코감기 증상과 매우 유사해 감기로 혼동하기 쉽고 그로 인해 치료가 늦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늘 코가 막혀 있으니까 호흡하기가 좀 곤란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입으로 숨을 쉬고 있다 보니까 집중력도 좀 떨어지고 또 피곤함도 좀 있는 것 같고 또 냄새 맡는 게 조금 불편한 그런 점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좀 사회생활을 하는데도 조금 지장이 좀 있는 것 같고 평소에 조금 생활에 많이 좀 불편했던 그런 점이 있습니다. 코 감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급성 비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코 감기는 바이러스에 의해서 발생이 되는 질환입니다. 증상만 갖고 봐서는 알레르기 비염하고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구별이 된다면 코 감기 같은 경우는 열이 난다든지 온몸이 쑤신다든지 하는 이런 증상이 있겠고 알레르기 비염은 그에 비해서 그러한 증상들은 일반적으로 없습니다. 그리고 급성 비염 즉 코감기는 보통 한 일주일에서 한 열흘 정도면은 대부분 소실이 되는데요. 알레르기 비염 같은 경우는 작게는 수일, 수개월부터 길게는 1년 내내 그런 증상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알레르기 비염의 증상들은 환자가 조금만 고개를 숙여도 코가 막히고 매워 짜증을 부리기 쉽고 잦은 재채기 때문에 한 곳에 앉아 오랜 시간 집중하기도 힘든데요. 코막힘으로 인한 뇌산소 부족은 집중력과 기억력을 떨어뜨리며 특히 밤에는 증상이 더욱 심해져 숙면을 방해하기 때문에 다음 날까지 영향을 미치는 악순환을 반복하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알레르기 비염을 제대로 치료하지 않으면 질환이 평생토록 이어질 수 있는데요. 네, 알레르기를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을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로 병력 청취가 되겠습니다. 즉 환자분이 일반적으로 알레르기 비염 환자들이 갖고 있는 증상들, 즉 콧물, 재채기, 코막힘, 가려움증 뭐 이런 증상들을 일단 이제 우리가 진단하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가족력이 또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제 진찰상에서 우리가 진단을 또 할 수가 있겠는데요. 코 안에 소견을 봐서 코 안에 점막이 창백하다든지 좀 이렇게 부어 있다든지 하는 이런 특징적인 소견을 보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로는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데요. 우리 피부 반응 검사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가 실험실적으로 검사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있는데요. 대부분 이제 피를 뽑아서 우리가 항원에 대한 어떤 특이 항체를 검사하는 방법, 뭐 이런 방법들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외형적 변화뿐 아니라 중이염과 천식, 수면질환 등을 유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빠른 치료가 필요하다는 알레르기 비염. 치료법은 회피요법과 약물요법, 그리고 수술요법과 면역요법 등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수술적 요법은 주로 코막힘을 해결하기 위해 사용된다고 합니다. 수술요법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레르기 비염 환자한테 사용하였던 회피요법이나 약물요법에 반응을 잘 하지 않을 때 선택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으로서 일반적으로 적응증은 코 안에 점막이 많이 부어 있어서 코로 숨쉬기가 힘들 정도가 되었을 때 그 점막 일부를 절제 혹은 수축시켜 줌으로써 우리가 숨을 쉬는데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수술요법을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면역치료는 알레르기 비염을 유발하는 항원을 찾아내 극히 소량부터 시작해 점차 증량, 우리 체내에 주입시켜 향후 같은 항원이 체내에 들어오더라도 알레르기 염증 반응을 일으키지 않게끔 해주는 원리인데요. 원인 항원을 투여하는 방법에 따라 피하요법과 설하요법이 있습니다. 면역요법은 그 역사가 한 1900년도 초반부터 시작이 되었는데요. 우리가 면역요법을 하는 이유는 어떤 원인이 되는 항원을 우리 체내에 극히 소량부터 시작해서 점차 증량을 함으로써 어떤 항원이 우리 체내에 또 다시 들어왔을 때 알레르기 염증 반응을 일으키지 않게끔 해주는 그러한 치료 방법입니다. 즉 알레르기 비염의 근본적인 치료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치료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주사기를 이용해서 피하에 주사하는 피하 면역요법이 있겠고요. 좀 더 간편한 방법인 혀 밑에 물질을 주입해서 할 수 있는 설하 면역요법이 있습니다. 이러한 면역요법은 일반적인 약물요법에 비해서 장점이 두세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그 치료가 끝난다 할지라도 상당 기간 치료 효과가 있다는 점과 두 번째는 어떤 새로운 항원에 대한 감작되는 율이 상당히 낮아질 수 있다는 그러한 장점도 있고 세 번째로는 알레르기 비염에서 천식으로 이환되는 율을 상당히 떨어뜨릴 수 있다는 이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비염의 치료는 좋은 치료 방법을 찾는 것과 함께 비염을 개선시키는 생활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한데요. 지금이 여름철인 만큼 차가운 음식 조심해서 먹기, 에어컨 바람 직접 쐬지 않기, 여름 감기에 걸리지 않게 조심하기와 같은 건강한 생활 습관을 실천하고 면역력을 키워줄 수 있는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등으로 만성적인 알레르기 비염을 예방하고 건강을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메디컬 플러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새로운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